자동차 정비 상식을 알아보는 자동차를 부탁해 부산 폴리텍대학 정종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이쪽에 있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어색하시죠? 네네. 네. 라디오인데 손을 흔들어야 되다니. 네. 날이 좀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그 에어컨 자가 점검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그래요. 날도 조금씩 더워지고 이제 슬슬 에어컨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내 차의 그 에어컨 자가 점검을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먼저 에어컨을 켜는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네. 시동을 켠 다음 충분히 워밍업이 되었을 때 에어컨 스위치를 누른 다음 블로우 모터 있는 거 통풍을 최고로 올리고요. 네. 실내, 실외기 그 방향 스위치는 그 실내로 이제 한 다음에 네. 방향을 정면으로 했을 때 차가운 바람이 나온다면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데요. 찬 바람은 나오는데 매캐한 냄새 난다. 그런 경우 향균 필터를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가 점검을 하는데 에어컨 상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방법을 좀 이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어컨을 이제 켜는 순간 그 엔진 쪽에서 에어컨이 이제 작동하는 그 미시한 소리와 함께 엔진 RPM이 움직일 겁니다. 네. 뭔가 변동이 있다는 건 에어컨 컴프레셔가 이제 작동한다는 거고요. 네. 작동은 되는데 시원하지 않다면 승용차와 그 RV 차량은 보닛을 열고 또 소형 승합 화물 차량은 앞 범퍼 안쪽에 이제 전동 팬, 그 선풍기 같은 게 고속으로 회전하는지 소리를 듣고 그것을 천천히 보시면 엄지 손가락 굵기와 파이프와 새끼 손가락 굵기 그 백색 에어컨 파이프가 나란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지 손가락 크기의 파이프를 잡으면 차가워서 만지지 못할 정도로 되어야 하고요. 새끼 손가락 굵기 파이프는 뜨거워서 손으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지 점검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에어컨은 일단 이렇게 틀어보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전혀 안 시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뭐가 잘못된 건가요? 네, 에어컨을 켰을 때 처음엔 찬바람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약해진다. 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나데이터 앞에 보면 에어컨 가스를 식혀주는 즉 그 이 액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팬이 있는데요. 팬이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일 경우 그렇고요. 네. 또 온도를 낮추었는데도 만약에 차가운 바람이 나오지 않은 경우 그런 네. 경우는 이제 에어컨 가스가 부족한 경우거나 또 에어컨 컴프레셔의 압축 불량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고압 라인은 뜨겁고 저압 라인은 차갑다면 그 냉온방 스위치, 온도를 조절하는 스위치를 점검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 바람이 약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향균 필터가 막혔는지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여러 부품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겹쳐지네요. 네. 네. 에어컨 가스, 아까 말씀한 냉매 가스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보충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매년 보충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에어컨 가스를 그 매년 이렇게 보충해야만이 시원하다 이런다면 분명 어딘가 조금씩 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매 가스가 이제 빠지는 주 원인은 대부분 보면 엔진 벨트에서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컨 가스를 압축시켜주는 컴프레서 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라디에이터 앞에 보면은 그 에어컨 실외기인 그 콘덴서가 충격에 의해서 새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프와 파이프끼리 뭔가 부딪히면서 닳아서 그 새는 경우가 있는데요. 냉매는 양이 부족해도 그 시원하지 않지만 너무 많아도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만약에 매년 이렇게 보충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에어컨 컴프레셔와 또 그 다음에 콘덴서가 건조한지 점검해서 습기가 있는 경우는 이제 비눗물로 이렇게 우린 다음에 공기방울이 만약에 맺힌다면 그 부품을 교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에어컨 작동할 때 보통은 최고 단수부터 작동을 해야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그 주차를 한 다음에 보면은 그 햇볕에 보면은 노출되게 되면은 차 실온 온도가 많이 높거든요. 뜨겁죠. 예. 네, 그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뭐 에어컨처럼 전기세 아낀다고 약하게 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계속 에어컨 컴프레셔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에어컨 컴프레셔도 물론 무리가 가지만 문제는
문제는 이제 쉬지 않고 계속 꾸준히 회전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실내 온도를 빨리 낮추기 위해서는 최고 단위로 해서 실내 온도를 빨리 낮춤으로써 에어컨 컴프레셔가 어느 정도 온도가 낮춰지면 쉬는 시간을 줘야만이 에어컨 컴프레셔 수명을 단축시키는데 그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제 경우에는 이제 일단 차가 이렇게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네. 일단 창문을 다 열어요. 일단 시동을 건 다음에 네. 그다음에 뜨거운 공기를 잠깐 뺀 다음에 최고로 틀고 그다음에 문을 바로 닫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많이 더울 때는 한 여름에는 네. 한 문을 창문을 한두번 열어둬도 그러니까, 온도를 네. 거의 절반 이상 네.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는 게 좋죠.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바깥에 너무 덥다 보니까 차도 먼저 타는 습관이 그러니까, 습관이 네. 자꾸 되다 보이는데 아무리 덥더라도 차문을 반대편을 한번 물고 닫았다 이렇다 한두 손만 한다면 네. 차 실온 온도를 거의 절반 정도 낮출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자가 정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에어컨 성능을 조금이라도 더 바꾸거나 교환하지 않고 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교수님이. 네. 네. 에어컨 성능을 좋게 하려면 앞 범퍼를 보면 뒤편에 보면요. 그 에어컨 가스를 식혀주는 그 실외기라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용으로는 컨덴션인데요. 그게 대부분 이제 전면에 있다 보니까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시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피퍼 정도로 다니다 보면 거기에 각종 먼지가 많이 달라붙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다 보면은 통풍이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에어컨 가스를 식혀주지 못해서 예.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수도 호스의 압력을 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수도 호스로 네. 이런 물을 뿌려서 그 정찌꺼기를 제거해 주면 성능을 한 10% 정도 이상 그 성능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사용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점들이 있다면요. 에어컨을 이제 켠 상태에서 이렇게 시동을 끄는 운전자분이 대부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에어컨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엔진을 같이 동시에 시동 켜게 되면 에어컨 컴프레셔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어컨 컴프레셔도 문제오지만 엔진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고요. 두 번째로는 시동 모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발전기 그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항상 시동 끄기 전에 에어컨 스위치를 끄는 습관이 그게 돼야만이 에어컨 성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정 교수님. 그 문자로 8977님이 보내주셨는데 에바클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네. 네, 이게 원래 정확한 명칭이에요? 에바클리닝? 네, 에바클리닝은 이제 그 자동차의 실내 냄새가 나게 되면 네. 그 청소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에바라는 거는 이제 실외기가 있고 네. 그 컴프레이서에서 차가운 거를 실내로 보면 실내에 보면은 이제 그 에바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차가운 냉열을 그다음에 블로 모터가 선풍기에서 이렇게 불어주는 곳인데요. 에바에 항상 수분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찌꺼기 많이 끼고요. 대부분 차량에 보면 냄새가 나는 경우는 그 나무 밑에 되는 낙엽 같은 게 막 부식이 돼서 네. 이런 경우에만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물질 청소하는 게 이제 에바 청소입니다. 에바 청소를 네. 하게 되면 냄새는 다소 줄일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비용이 후덜덜하다.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발생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풍 모터를 이제 탈거해서 뭐 작업하는 정비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품만 넣어서 주입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따라서 뭐 적게는 5만 원, 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부위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분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네. 작업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1743님은 애프터 블로워 종류를 장착하면 효과가 있겠죠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 뭐 장치가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비용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10%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점검도 잘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도움 주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안 끄고 그냥 시동 껐었는데 그거부터 고쳐야 될 거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부산 폴리텍대학 정종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